할렐루야,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. 오늘은 찬송가 586장 묵상입니다.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.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.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. 참으로 선택할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자입니다. 하나님을 선택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.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,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결단하는 것,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입니다.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살펴 주십니다. 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.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가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. 이제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